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기초부터 1등급 완성하는 2022년 연간 커리큘럼 설명하겠습니다. 제 강의는요, 크게는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구문 독해, 해석 능력을 위한 강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풀이. 세 번째, EBS. 맨 마지막 파이널 강의. 이렇게 총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장 해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 완성하는 커리큘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노베이스를 위한 강의가 있습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공부 범위가요, 중학교 전체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까지 해석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뭐 학원 다녔고 학교 다녔고 그래도 이 문법 용어 나오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분사구문이야, 이건 동명사야, 이거 뭐야. 자, 그래서 수업을 기본 문법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강이 아예 품사부터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동명사다, 아니면 뭐 접속사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각각의 문법 명칭부터 설명합니다.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문법 용어를 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문장 안에서 정말로 실전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 해석의 원리가 말 그대로 문법 개념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나는 고1, 고2 기출문제까지 나왔던 문장 해석을 하겠다.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고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선생님보다도 쉽게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1 입문하는 학생들한테도 좋고요. 자, 이제 고2 학생입니다. 아, 그럼 고1, 고2까지 문장은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등급 이하. 고3 학생인데 선생님 저 진짜 영어 못하거든요. 정말 후회 안 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앤 문장 해석의 원리를 완강을 했고 워크북까지 공부가 끝났어요. 약속합니다. 노베이스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전체 범위와 고2 기출문제 나온 문장까지 해석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났고 워크북의 공부까지 끝났으면 노베이스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길어지는 문장 해석하는 공부, 단어 수거 추가로 암기하는 거, 그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기본 문법과 노베이스 해석 강의고요. 두 번째, 기본 해석. 제 모든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 문장 해석에 올리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고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넘버 3 중에서도 넘버 1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강의고요. 일단 내용은요. 고3 기출문제 3경에 나온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 이론 수업을 합니다. 후치수식을 설명해요. 아,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는 이럴 때만 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수업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짧은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도치구문 아니면 뭐 후치수식 이런 구조를 수업을 했으면 한 줄짜리로 시작을 합니다. 딱 10분 있다가 두 줄짜리 문장 해석합니다. 또 15분 있다가 세 줄짜리 문장을 해석합니다.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문장을 점점 길게 길게 해석하는 공부를 합니다. 수능은요,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 세 줄이거든요. 세 줄짜리 문장까지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두 번 만에 완벽히 이해하는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세 줄까지 문장까지 해석이고요. 해석 능력 없으면 점수 안 나옵니다. 절대 감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아직도 있잖아요. 감으로 대충 해석해서
아는 단어 짜집기에서 대충 이런 말이기 짜고 넘긴단 말이에요. 수능 때 망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나 세 줄 정도 문장까지 기본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수능 전범위 해석이다. 3개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으로 예문들은 다 구성되어 있고요. 해석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고난도가 T339예요. 그러니까 T339라고 하는 게 이 T가 테스트, 기출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3개년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 나 기출문제 3개년 세 줄 이상 문장 빡세게 공부해서 그러니까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나오거든요. 90점 이상 안정적으로 받겠다 해요. 그래서 3개년 기출문제 세 줄 이상 문장 공부 안정적 1등급. 그래서 T339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요. 단계가 세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1, 2, 파이널입니다. 스테이지 1은요. 고1 기출문제의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게 세 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의 원리하고 다른 건 문장 해석의 원리는 한 줄부터 세 줄까지 해석이고요. 얘는 가장 짧은 게 세 줄입니다. 가장 긴 건 3개년 동안에 6줄짜리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 공부고 480개 문장이 나옵니다. 3개년 기출 3줄 이상을 다 모아놓으면 그 중에 단순히 나열된 거 빼고 정말 고난도 문장 200개를 우리 교재에 넣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되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고3 학생 기준으로 한 고3 3등급이에요. 고1 거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고1 문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3줄 이상의 문장은요. 고3 3등급 학생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단어 수거 안다고 해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고1 기출문제에 나온 것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수능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이렇습니다. 고1 학생이라면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타겟이에요. 고2 학생이에요. 한 2등급, 3등급 되는 학생, 고3, 3등급 되는 학생한테 딱 적절한 강의입니다. 스테이지 2, 고2 기출문제고 똑같이 학년도만, 자, 학년만 다릅니다. 1학년, 2학년. 자, 얘가 12강, 얘가 12강. 근데 얘는 18강이에요. 파이널은요. 올 고3 기출입니다. 가장 짧은 게 세 줄, 가장 긴 건 3년 동안에 6줄짜리 문장이 제일 길었어요. 3년 동안에. 이거 300문장 해설 할 겁니다. 그래서 긴 문장 공포증을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 강의 특징이 뭔지 보이시죠?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길게 길게 읽는 연습을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생님 제가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의 실력, 공부한 내용 쓰면 우리 연구실장이 딱 어디부터 공부하면 됩니다를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해석 강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건 필수 강좌입니다. 해석 능력 없이 수능 점수 안 나옵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제풀이 강좌를 설명하겠습니다. 해석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 있어야 되는데 이 해석 능력과 문제풀이가 또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건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아무리 해석을 잘한다고 해도 1분 30초 이내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해석할 줄 알아도 2분 30초 이내에는 빈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뭐냐? 그 학생들 중에 오해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단어 수거 많이 알고 그 다음에 해석할 줄 알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번역가 시험이 아니고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16줄 정도 되는 문장이에요. 필자가 원하는 게 우리한테 번역가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 필자의 주장은 뭔데? 골라보세요. 이게 의도예요. 또는 빈칸이라고 할게요. 빈칸. 16줄짜리 문장을 내가 번역가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번역가처럼 푸는 거면요. 5분을 줘야 됩니다. 근데 2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라고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는 야, 너 위아래 관계 봤지? 너 주제 뭔지 알겠지? 그럼 빈칸에 모는 말이 안 되겠니? 빼봐. 이게 출제 의도예요.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읽을 때 강약을 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근거되는 문장은요.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근거가 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겨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나 그건 뭐예요?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단 얘기야. 위의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 못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나 이하를 제대로 요약을 했다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위에 쓰레기 이제부터 집중해라. 아 그래서 그런 까닭에 그럼 위에를 내가 잘 이해 못했다고 해도 이게 주제문인 거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문제풀이 핵심은요. 강약을 주는 겁니다. 내가 세게 읽어야 될 문장과 아 대충 이렇구나 하고 넘기는 문장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에서 가장 큰 핵심은요. 강약 주는 연습이에요. 내가 빡세게 읽을 문장과 편하게 읽어도 되는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이에요. 두 번째가 요약하기라고 해서 한 문장 안에서도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수식어구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게 뼈대예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육하원칙만 집어넣으면 모든 문장은 다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한 건요.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것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눴고요. 첫째, 노베이스를 위한 강의예요. 이 노베이스라고 하는 게 고3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킬러 문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의 가장 어려운 거 빼고 준 킬러 문제라고 해서 대입 파악,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무관문, 어휘, 요약문, 학생들 또 작문 독해 어려워하죠. 작문 독해. 자, 이거를 수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요. 근거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론 설명을 해야 돼요. 강약을 줄 줄 알아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풀거든요. 세게 읽을 문장, 편하게 읽어도 되는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는다. 항상 1교시는요. 시작하자마자 이론 수업을 합니다. 대입한 문제는 주제, 제목, 요지는 간단하다. 글 하나의 주제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은 꼼꼼하게 읽는다. 왜? 소재와 결론만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가운데 부분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소재, 주장, 결론이면 답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게 근거 문장이에요. 그거 찾는 방법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1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합니다. 끝나자마자 고2 기출 문제로 체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의 원리 또는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 어떻게 했죠? 점점 문장을 길게 읽는 연습을 하죠. 문제풀이 강좌는요. 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 문제라고 해도 이론 설명, 그리고 고1 걸로 연습하고 고2 걸로 체화한다. 점점 올라가는 연습을 합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고1 입문 학생들, 고2 학생들 중에는 3등급 이하. 선생님 제가 빈순 삽은 아직 빈칸 순서 삽입은 킬러니까 제가 좀 어려운데 나머지 유형만은 다 맞출게요. 라고 하는 고2. 그 다음에 고3 학생 중에서 4등급 이하 학생. 아니 고1, 고2 기출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이 고3 수능 못 풉니다. 문제풀이는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는데 학생들 중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부터 풀려고 하는 거야.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 정리한다. 쉬운 걸로 내가 익숙해진다.
어려운 걸로 적용하고 체화한다. 이 공부대로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강의가 아직 노베이스 강의인데요. 노베이스를 위한 오답 제거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킬러 유형인 빈칸 순서 삽입만 넣습니다. 똑같이 고1, 고2 기출문제고요. 빈칸은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첫 줄이 빈칸이에요. 무조건 주제 아니면 오해와 통념입니다. 밑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의도를 알아요. 마지막 줄이 빈칸이라고요?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위치부터 찾는 연습을 해요. 아, 위치별로 의도가 뭐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근거 찾는 방법 이론 설명합니다. 그러면 강약 주면서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1 걸로 시작해서 고2 기출문제로 끝납니다. 얘는 두 가지는 같은 강의인데 유형별로 나눈 거예요. 준 킬러 유형 있는 거를 문제 접근의 원리, 빈순삽, 빈칸 순서 삽입의 고난도 유형만 있는 것을 오답 제거의 원리라고 나눈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 강의 넘버 3 안에 문장 해석의 원리 빼고 반드시 들어가는 강의가 문제 접근의 원리입니다. 올 고3 기출문제인데요. 준 킬러 유형 거의 다 들어갑니다. 대입학, 밑줄 입학, 요약문, 무관문, 어휘, 장문 독해 킬러 유형의 빈순삽, 빈칸 순서 삽입 다 들어 있습니다. 18강짜리고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처음에 이론 수업을 먼저 해요. 자, 순서는 뭐뭡니다. 자, 요약문은 어떻게 푸는 겁니다. 의도가 뭡니다. 어휘 문제 뭡니다. 대입학 뭡니다. 빈칸은 뭡니다. 이론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답의 근거 찾는 방법, 강약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처음엔 어려운 문제로 안 합니다. 한 정답률 65%짜리로 시작을 해요. 2교시가 되면요. 60% 안 되는 50% 후반, 3교시가 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점점점 1교시, 2교시, 3교시 넘어갈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입학 문제를 풀어도요. 이론 수업하고 나서 처음에 적용할 때 쉬운 걸로 연습을 합니다. 왜? 근거 찾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점점 문제를 풀수록 정답률이 내려갑니다. 점점 고난도 문제 공부를 해요. 아까 언급을 했지만 문제풀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어려운 것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념 정리하고 풀이 방식을 익힌 다음에 점점점 어려운 문제를 적용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강의 전체에서 넘버 3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문제 접근의 원리입니다. 올 고3 기출문제고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에요. 저 혹시 제 수강평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접근의 원리만 가지고도 점수가 올라갔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생은 해석 능력이 웬만큼 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와 문제 접근의 원리를 독파했다. 내가 약속할게요.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할 줄도 알며 문제를 풀 땐 강약을 줄 줄 안다. 세게 읽을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 구분하고 오답 지운다. 그럼 답 무조건 남겨집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완성. 고난도입니다. 오제원인데요. 줄임말로 오답 제거의 원리입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는요. 가장 쉬운 게 60% 문제예요. 그러니까 58%, 59%고요. 20%에서 60%대 사이에 고난도 문제만 있습니다. 오로지 빈순삽의 킬러 유형 잡으러 가는 수업이에요. 정말 고난도입니다. 자, 킬러 유형 빈순삽만 하고요. 정답의 근거 찾기 연습은 똑같이 합니다. 아, 문제 접근의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난도 문제일수록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오답을 지우세요. 오답을 지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영어 저 정말 못합니다. 그럼 오답 제거의 원리 수강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먼저 하셔야 돼요. 문제 접근의 원리까지.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강좌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EBS입니다. EBS 같은 경우에요. 크게 두 가지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고3 때 학교 내신의 EBS가 반영됩니다. 꼭 들으세요. 내신 강좌 공부할 때 크게 도움될 겁니다. 둘째, N수생 중에서 선생님 제가 고3 때까지 기출문제는 많이 했는데 좀 고난도 문제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EBS 강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크게 수능특강 영어 영역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둘 다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EBS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내신 기준으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지문의 구문, 그러니까 문장에서 공부 완성과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거든요.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장 해석의 원리와 문제 접근의 원리를 다 적용하는 수업이에요. 단지 교재가 EBS예요. 단지 EBS 중에 어려운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의 원리와 문제 접근의 원리를 내가 배웠으면 어디다 체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화하는 거 교재를 EBS로 하는 거고 그 중에 어려운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목표인 학생들 특히나 N수생 중에서 선생님 제가 기출을 많이 공부했는데 좀 더 어려운 거 하고 싶은데요? 후회 안 할 겁니다. EBS 강의가.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요. 정말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어렵고 그 다음에 변별력을 구분할 수 있는 어려운 걸 뽑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형 문제건 뭐건 다 파일로 드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EBS가 내신에 들어간다. 내신 대비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자 이게 EBS 강좌 내용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파이널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요. 2등급 완성 해프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너무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랑해줘서 그래서 올해 시즌을 3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파이널에만 했거든요. 준 해프 모의고사가 말 그대로 2등급 완성의 의미가 뭐냐? 2등급부터 만들고 싶은 학생을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3, 4, 5, 6등급 학생이죠. 선생님 저 2등급만 나와도 됩니다. 저 빈순삽 찍어도 됩니다. 저 2등급만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한 학생을 위한 강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2등급 완성이고 준킬러 해프 모의고사. 그럼 준킬러가 뭐냐면 준킬러까지만 있어요. 빈칸, 순서, 삽입, 어법 문제는 뺐습니다. 나머지 유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8번에 19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뭐 목적, 심경부터 시작을 해서 대입하. 자, 그다음에 그래프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어휘, 무관문, 요양문,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 준킬러에선 장문 독해까지. 그러니까 킬러 유형을 뺀 준 해프 모의고사, 준킬러 해프 모의고사니까 28문제가 아니라 14문제가 한 회 모의고사입니다. 해프 모의고사니까. 자, 그래서 올해는요. 시즌이 3개예요. 시즌 1, 5월 달에 개강을 할 거고 6회 모의고사입니다. 이건 하나죠. 6평 대비해야 되니까. 8월 달에 또 시즌 2를 개강합니다. 9평 대비해야 되니까. 이것도 6회. 파이널은 제가 지금 10월로 쓰긴 했는데 아마 9월 달에 개강할 것 같아요. 8회 모의고사입니다. 2등급 안정적으로 일단 맞자. 나 킬러 유형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머지는 맞추겠다. 그래서 준해프 모의고사고요. 말 그대로 2등급 목표인 수험생이에요. 마지막 파이널이 말 그대로 파이널이에요. 문장 해석의 원리 T339 문제 접근의 원리 오답적의 원리 배운 거 다 적용합니다. 파이널 해석의 원리 긴 지문 엑스레이예요. 그러니까 지문 중에서 길게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해석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문제풀이 강의고요.
일곱 문장 이하로만 구성돼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문장이 기본 세 줄, 네 줄씩 나온 게 문제화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전 문제풀이 할 건데 뼈대가 다시 말하면 근거되는 문장과 뼈대가 되지 않는 거 구분하시오. 또 근거되는 문장은 완벽하게 해석하시오.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문제접근의 원리나 오답적의 원리. 4번은 문장 해석의 원리 아니면 T3성 배운 걸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답 지워서 답을 남기는 연습을 합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파이널 강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제가 올해부터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모의고사를 퀄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퀄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 겁니다. 그래서 퀄 모의고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겁니다. 퀄 모의고사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할 거고 해설 강의를 합니다. 자, 교재는 저한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사는 겁니다. 유형별 답의 근거 찾기, 오답 지우기, 필수 구문 정리, 어휘 정리, 말 그대로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자, 이렇게 제 1년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학생들 중에서 아, 선생님 저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Q&A에 와서 자기의 상황, 실력, 쓰면요. 우리 연구 실장들이요. 아주 친절하고 세부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줄 겁니다. 자, 딱 1년만 고생합시다. 1년 빡세게 공부해서 원하는 영어 점수 나오고 원하는 대학까지 합격하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